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하반신 마비, 편마비, 언어장애, 부응장애, 연하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며 급성 심근경색은 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여법률사무소 박승호 흥은장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경색 혹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부터 알아봐야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급성 과로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단기 과로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경우,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 60시간 혹은 52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다면 네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보상 금액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급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는 경우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 입원비, 검사료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란 심근경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300만원,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2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족급여입니다. 만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료기관에 이송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면 유족들은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유족의 선택에 따라 50%를 유족보상 인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를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월 평균임금의 365일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지급하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수에 따라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산금액이란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유족의 수가 1인이라면 기본금액 47%에서 5%를 가산하여 52%를, 유족의 수가 2인이라면 47%에서 10%를 가산하여 57%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망인의 평균 임금이 15만원이고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1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15만원에 365를 곱하고 62%를 곱하여 매월 339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족의 수는 최대 4인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67%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례비입니다.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 임금이 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꼭 기억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서 다음으로 뇌경색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뇌경색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편마비, 구홍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앞서 급성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요양급여, 두 번째는 휴업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장애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어느 정도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신경계 및 정신기능의 장애 이외에도 배변, 배뇨 등 다른 부위의 장애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장애 등급과 관련하여 제5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인 경우 장애 등급에서 3개 등급을, 제8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인 경우 2개 등급을,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경우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혹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방광의 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배뇨통이 남았다면 신경계 정신기능 장애로서 제3급 제3호, 흉복부장기의 장애로서 제11급 제11호가 중복되어 가장 높은 장애 등급인 3급에서 한 단계 올려서 2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사본, 근무일지, 업무 환경과 관련된 자료 등을 통하여 업무의 과다, 근무시간의 증가,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뇌경색의 경우 장애 등급을 상향받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일정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 등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 사본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일정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산재 뇌졸중 편을 참조해주세요. 다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장애 등급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 등급을 상향받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뇌경색의 경우 장애급여 이외에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병보상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다면 여러분들의 보상금액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산재 신청 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는 산재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교통사고, 보험, 산재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 요양 불승인 사건, 장애 등급 변경 사건, 추가 상병 불승인 사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